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확신에 이제 속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로 이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으로 부처님을 계산하다가는 그 여러분들 택밖에 안 돼요, 수준이. 예. 막간을 이용해가 이제 그 지 업대로 이 세상을 보고 지 업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아주 유치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 업대로 지 수준대로 보고 느끼고 알고 살아간다. 그래서 만나도 어떻게 만납니까? 유식하게 말하면은 유유 뭡니까? 상종이고, 조금 낮춰 말하면은 옳지. 다 아시네. 끼리끼리 만난다. 절대로 지 수준을 못 벗어난다. 이 소리라 그 말이지요. 이제 우리가 다 이미 그 수준 다 여러분들 벗어났지만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놈이 햇빛도 못 보고 사는 놈이 불쌍하지요. 땅속에 기다 있는 놈이 참 불쌍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햇빛만 보면 막 시급을 하고 땅으로 쏙 기들어간 놈이 있어요. 그게 뭐이죠? 두더지가 있어요. 두더지인데 이놈이 소원이 뭐겠어요? 나도 대명천지 햇빛 좀 보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천하에 부러운 것이 뭐겠습니까? 저 태양이 해가 제일 부럽겠지요. 그래서 두더지 암 것이 이제 시집을 갈 때가 되어가지고 원을 바라기를, 나는 그래도 천하에 부를 것도 없는 저 햇님하고 결혼을 했으면 싶어가지고 청혼을 했답니다. 청혼을 했더니 햇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모자란 게 있다라거든. 그래, 뭐가 모자랍니까 하니까 오늘같이 구름이 끼면 햇빛이 가려져 버려서 맥을 못 손대라거든. 그래, 두더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도 구름이 제일인 것 같다 싶어서 구름한테 가서 또 청혼을 했더니 그러기는 해도 바람이 불면 나는 꼼짝도 못하고 날아가 버린다라거든. 그래서 또 바람님한테 가서 청혼을 했더니 성벽이 갈아버리면은 바람이 그만 소용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성벽이 그룩해가지고 가서 또 청혼을 했더니 성벽이 하는 말이, 내가 천하의 바람을 다 막을 재주는 있어도 두더지가 밑구멍을 파버리면 자빠진다고 하니까 도대체 가만히 생각하면 천하의 제일이 두더지거든. 역시 그래서 나는 두더지한테 시집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언제도 한번 퍼뜩 보니까 선 100번 보고 시집간 뭐 언제 거 있대요? 100번 본 뭐 선 본 뭐라 해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선 좀 보면은 20, 30번은 보는 모양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하고 시집을 가는가 했더니 이웃집하고 하더라고 말이야. 결국은 범부가 누구하고 시집을 가요? 범부한테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 시집 가려고 할 때는 팔자 좀 하면 뭐 하려고?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 팔자가 결국은 이웃집으로 끼리끼리 가다 보니까 팔자가 고쳐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다만 성인과 결혼을 했더라면 어찌 될 뻔했어요? 큰일 나지요. 바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출가를 좀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100번, 1000번 출가는 하기는 했는데 태어날 때만 출가하지요. 이게 맨날 옆으로 옆으로 가다 보니까 까재 걸음을 걷다 보니까 달라질 게 없어. 그래, 이제 부탁 하나 할 테니까 다음번에 출가를 하거든, 막 성인하고 출가는 못해도 성인집에 출가를 하라 그 말이야. 그게 무슨 집이고? 불가라, 불가. 알겠죠? 불가에만 시집을 하면은 성인과 결혼을 못해도 누구 집에는 가노? 성인의 집에는 갈 수가 있으니까 팔자는 이미 고쳐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100번, 1000번 출가하는 것보다 스님네들 한번 출가를 못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말 좀 가합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스님네들이 출가는 하기는 했는데 어디로 갔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갔는가 좀 계산 좀 잘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고 하면 지나갑시다. 쉬운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는 천수경의 원력 뭡니까? 홍심, 상호신, 천비장엄, 보호지, 천안강명, 병관조, 진실여중, 선미려, 무의심내, 기비심, 속력만족, 제희구, 다음에 뭡니까? 영사, 멸제, 제재업. 그까지가 부처님인 줄만 알면 되고, 그 뒤에는 뭡니까? 철룡, 중성, 동자호, 여기는 이제, 모든 팔부신장이 부처님을 옹호하는 그런 쪽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적에 아주 크나큰 원력과, 큰 원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우리 중생들 같이 어떻게 하면 태어나면 뭐 하지는 않으면 다행이고, 죽을 때까지 발부둥 치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정도로 발부둥 치고 말지요. 부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버러지까지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무려 8,000번이나 왔다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500가지 대원력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래서 원력 홍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바라고 하는 곳, 이곳은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지구에 사는 모든 중생이 없을 때까지 그 뒤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지구가 있고 중생이 있는 한은 영원히 행복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거꾸로 행복이니 자유니 평화니 편안을 찾고 앉아있으니 이걸 속된 말로 디비 쪼고 앉아있다 말이에요. 애초에 붙어서 안 되는 곳에 와가지고 되기를 바라니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부처님은 이러한 중생과 세계를 제도하려면은 그 원력이 홍심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자라면은 좀 생각을 좀 크게 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렇게 좀 경전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대놓고 아 천수경을 읽으면은 막 뜻이야 내가 알 거 없고 눈 딱 감고 못 하노. 입으로만 잘만 외우고 따라만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원력홍심 상호신이지요. 아까도 부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고 돼 있지요. 얼마나 상이 거룩하고 얼마나 그 아름다웠으면은 범부 중생이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을 정도다 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과 빛남이 태양이 백천 개가 동시에 비치는 것 같아가지고 중생이 볼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말대로 우리 중생은 꾸족히 무엇으로 장엄하고 나왔습니까? 악업으로 잔뜩 장엄을 하고 나왔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금 잘 사는 사람은 몸에 무엇을 장엄을 합니까? 보석으로 장엄을 하지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무엇으로 장엄을 하냐 하면 지혜와 무엇으로? 공덕으로 장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혜와 공덕으로 만 가지 장엄을 해 나왔는데 우리는 나쁜 악업으로 만 가지를 장엄을 해 나왔으니 이 차이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을 아시고 또 부처님 천비장엄 뭡니까? 보호지지요. 왜 우리는 팔다리가 두 개씩밖에 없는데 부처님은 천수 천안이니 이런 게 있지요. 하도 별나고 별난 중생들이 많아가지고 눈 한 개 두 개 가지고는 안 되겠고 손발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먹어. 천만 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자 대비로
어떻게 하든지 이 중생을 다 건져서 보호지라 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신김행래 참 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거룩하고 고마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눈 딱 감고 천비장은 보호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천안강명 병관주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다. 이 세상 구석구석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관찰하고 다 보살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그 대자대비고, 그 다음에 진실어 중 선미르라고 했지. 부처님의 말씀은 49년 설법은 한 글자 한 말씀도 거짓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요즘같이 인기 위주로 또 그 다음에 대접받으려고 뭐 잘난 차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다만 중생들에게 진정으로 피를 토하고 다 썰개를 토해내가는 그런 심정으로 남김없이 다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선미르라. 이게 숨기고 감추진 것 없이 우리에게 다 토해내고 가신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한 것을 반드시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의심 내 기비심이지요. 부처님은 이미 모든 업장을 다 소멸해서 대자유와 대해탈과 대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아쉽고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쓸데없이 괜히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6년 고생할 것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7달 태자로 태어나가지고 6년 고향하시고 뭐하고 뭐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요. 출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제 출가를 야무지게 좀 새롭게 이제 정립하라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억겁 전에 이미 성불을 하셨어요. 다만 사바세계 중생들이 어리석고 집착과 욕심 때문에 사바세계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 중생을 어떻게 하든지 구제하기 위해서 먼저 버리는 것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임금 자리도 버렸고 왕비도 버렸고 누구도 버렸습니까? 자식도 버렸어. 소위 말하는 행복을 다 버린 것이 제일 첫째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집착을 하고 사바세계에 딱 붙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장을 소멸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걸어야 돼요? 죽음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틈만 나면은 해태 방일, 틈만 나면은 잠잘 거, 먹을 거, 놀 거. 부처님 법배하는 데는 한없이 깨어라고, 복 재짓는 데는 한없이 부지런하고, 그래 나쁜 일을 한 데는 한없이 영리하고 그 말이야. 뭐 말할 수가 없지. 전부로 거꾸로만 하고 있어서 이름이 뭡니까? 중생된 말이야. 여러분들 범분이 중생이니 하는 소리는 해석을 하면 딥이 쪼는 놈이다 이 말이오. 거꾸로 가는 놈이다 말이오. 그래서 중생을 보냐고 하면 원리 뭡니까? 전도 몽상이다 이거 말이야. 오직 전도요 몽상만 하고 있어. 그래서 중생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도 몽상을 하는 중생을 보고 무의심이지만 할 일도 없지만은 무엇을 일으켜서 기비심이다 그 말이야. 대자 대비심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떠냐, 속력만족 제희구라. 어떻게 하든지 모든 중생들이 구하는 바가 있으면 모조리 다 원만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영원히 또 뭡니까, 영사멸제 제자위라. 영원히 한번 소멸해버리면은 다시는 제업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처님의 대자대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속력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자업을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참 부처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이제 이 확신을, 세 번째는 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은 뭐냐?
여러분들 어떻게 믿었지 말았더니 오늘 내 요 한 시간 남짓 내가 떠들고 내려가면 되거든요. 이게 듣거나 말거나 내는 할 소리는 다 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두십시오. 불로를 믿는 것은 치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명예와 건강과 뭐 자식과 돈 이런 것을 위해서 불법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착을 부리고 등기등본을 하고 말뚝을 박아놨고 해도 보정을 세워놨고 해도 언제면 그것이 떠납니까? 뭐? 죽을 때?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욕심은 대단하네. 죽어야 끝나기 전에. 그래 그렇다고 하니까 죽으면 끝난 줄 알지만은 죽기 전에 미안하지만 다 끝나요. 내가 한번 법문을 할 적에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가을이 돼 놓으니까 해인사서 낙엽이 다 지니까 얼찍에 낙엽 진 거 다 봤지 다 봤다가 그래. 그 나뭇잎이 왜 떨어졌느냐고 물어봤더니 가을이니까 떨어졌대요. 전혀 그런 약하니까 그렇다는 거야. 가을 안 되면 안 떨어지나 이렇게 하니까 안 떨어지지 하더라고. 내 태국하고 인도에 가보니까 여름에도 낙엽만 지던데. 그렇게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지만은 잎이 언제 떨어지냐 하면은 잎이 피어서 있을 때에 안에 다음에 필 뭐가 올라옵니까? 그 순이 올라오지요. 그것이 크면 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언제 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집 갈 적에 뭐 아들 등에 입고 가지는 안 했잖아요. 가가지고 땅 아들 놓고 딸 나가지고 그 손 딱 넘기 인수인계 할 적에 자기는 어찌 됩니까? 딱 떨어지는 날이 한갑날이야. 그런데 늙고 죽기가 싫어가 한갑 때부터 지금부터 다고 이제 허풍치고 앉았거든. 올해가 제가 꼭 한갑인데 이제 난 낙엽 떨어져 버렸어. 그게 딱 인생이 자기가 벌려놓은 것을 딱 밧돈 딱 넘기면은 그걸로 딱 끝난 날이 환갑 날이에요. 그걸로서 땡 끝나는 날인데 뭐 죽기 죽으면 뭐라 참 택도 아닌 소리지. 환갑 지나서 붙어서 말빨로 안 믿혀 들어가요. 나중에는 한 70 넘어가 안 하면은 예? 하고 체력도 보지도 않아. 그런데도 뭐 어째 헛소리만 탱탱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야. 그래도 자식을 위하고 명예를 위하고 돈 위하고 뭐 어디 한다고 어찌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 하다가 그만 때 다 놓쳐버리고 할 짓 다 놓쳐버리다 보니까 염라대왕 소 한 짝 내리면 깜짝도 없이 잡혀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생 일장은 정말 참 추몽인 줄 알고 불법을 바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인생 행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뭡니까? 생노병사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인간 실달태자가 그것 보고 출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대손손으로 그걸 보고 살아도 그걸 느끼지는 못하니 이거 참말로 기가 막혀. 부처님 당시에 아주 참 부유한 집안에 외동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아들을 참 금지 오겹까지 키우다 그 아들이 막 택 죽어버렸다. 죽어버렸으니 정말 참 하늘이 캄캄하고 땅이 무너졌지. 그렇겠지요? 그래가 미쳐버렸어. 미쳐버렸어. 그 천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내 아들 살리내라고 아들 살리내라고 그렇게 예고 다니다가 부처님 탁발을 가다 보니까 자기 아들인 줄 알아버렸어. 그만 부처님을 붙들고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 정신 퍼뜩 들다 보니까 아들 찾았다고 정신 퍼뜩 들어 보니까 부처님이거든. 끝에서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팔썩 주지러앉으면서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당신은 생사를 초월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려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딱 다리를 붙들고 탁발을 못 가게 하니까 부처님이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협상을 했어. 무슨 협상을 했겠어? 이제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하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저래 다니겠다. 맹탕 부처님 보러 오기로 왔는데 한 사람도 못 보고 가니 말이요. 만나러 와봐야 헛방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너 아들을 살려줄 테니까 내 부탁부터 먼저 들어봐라 하니까 뭡니까 하니까 너가 이 시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녀가지고 한 집에 겨자씨 세 개만 구해오면은 내가 너 아들을 살려주겠다. 겨자씨 그까짓 게 천하 돌아다니면 그 구하기 쉬운데 그건 못 구하나. 그런데 예 하니까 아 그런데 아무 집에라도 갔거든 조상 대대로 안 죽은 집에 가서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 소리는 이제 먹어버리고 뭐만 하면 아들 살릴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하고 막 발바닥이 땅에 떠버렸어. 어떻게 빨리 뛰었던지. 그래 가가지고 계좌씨 좀 달라는 게 다 주는데 뭐 달라고 그러냐 하니까 우리 아들 살리려고 그런다 하거든. 그리고 어쨌든 계좌씨 가지고 아들을 살리냐 하니까 아차 싶어서 이 집에는 사람 안 죽었지 하거든. 안 죽었다 하니까 소용없어. 그래 온 시내를 다 둘러봐도 결국은 사람 안 죽은 집이 없어서 그 계좌씨를 못 얻고 그냥 타들 다시 기원장사로 오니까 부처님께서 봐라 봐라 이 세상에 생로병사를 거역한 자가 누구였던가 그 말이야. 그거는 오직 아무도 없고 나와 이 제자들만이 이 생로병사를 벗어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출가를 했고 그래서 내가 도를 닦아서 얻어진 것이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행복을 얻고 뭐 재수를 얻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얻었어? 해탈을 얻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반날이 해탈한 날이거든. 죽는 날이 열반날 아닙니다. 보름날은 열반제일이라고 됐죠. 열반을 번역하면 소멸한 날이고 해탈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하는 날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대놓고 열반날은 부처님 돌아가신 날이라고 제사날이라고 어느 놈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 그래서 결국 그 여자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참 행복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올바른 삶과 가르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제 불법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확신은 부처님의 공덕을 받는 손도 될 수가 있고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이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 불법이야. 불법이 아니고서는 중생의 업을 정화시킬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습니다. 종교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지만은 잘못 믿으면 참 그 참 망쳐요 망쳐. 그래서 그만 본전하려면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본전하는 게 제일 그래도 무난하지요. 본전하려거든 종교 안 믿는 게 본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떼덕을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떼덕을 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부처님 법만 믿으면 떼덕을 본다 그 말이에요. 왜냐? 부처님 법은 거짓이 없고 오로지 진실일 뿐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는 것만큼 덕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은 믿져봐야 뭡니까? 본전이고 모조리 뭐만 있을 뿐이고 대답이 이제 시원찮네. 여러분들 이런 확신 없이는 이거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요. 불법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불법을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지절로 풍요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탐진치가 없어지고 자만심이 없어지고 사람이 지절로 겸손해져요. 그 다음에 불법을 믿는 사람은 즉 어떤냐 수행의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싫어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그래도 영험 좀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처음엔 한 108배부터 살살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조금 늘리가 500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이제 날 만배도 할 수 있어요. 한 15년 내가 그 해인사 강주로 있을 때에 부산에 어느 신도가 참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그때 3000배 한다면 굉장히 그 참 상장받을 만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3000배 하다 보니까 별 뭐 영험이 없거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이 결판을 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철 큰심께 가가지고 제가 오늘부터서 입절을 해가지고 3000배를 100일을 매일 하고 해양을 100년에 와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떠났어요. 그래 집에서 3000배를 100일을 딱 하고 해양날 100년에 와가 해양을 했어요. 해양을 하고 그 자리에 그 큰 스님 오늘부터서 엎치기 꽃배기로 뭐고 6000배를 100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100일 하고 또 왔어요. 그 다음 100일 딱 하고 와가지고 그날로 날 만배 하고 100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만배를 100일 하고 그래 참 대단한 분이 있어요. 그럴 때 결과가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야.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게 있지만은 그렇게 몰고 가면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걸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걸게 돼요. 그때 이 몸에 땀은 그냥 어찌 되겠습니까? 물에 빠진 것 같겠지요. 그 정도로 한번 흠뻑 한번 빠지면은 그때 스스로가 알게 돼 있어요. 스스로가 어떻게 된다,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 간다고 하는 걸 스스로가. 그래서 불법은 깨닫는 교다 이 말이요. 가르쳐 줘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깨달아가는 그것이 바로 얻는 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날 아니라 백년을 절에 다녀도 뭐인가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게 없이 그냥 와서 손만 들고 왔다가는 천년을 다녀도 그 이익이 별로 없어. 안 다니는 것보다 낫겠지. 나중에 염라대한테 가가지고 뭐 했노 하면은 절에는 당했다 하는 거는 모르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평범한 현실인데 이 불법에 대한 확고한 신이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그 흔히 그러지요. 이 믿음, 불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반대쪽의 사람들은 세상에와 이 저 이웃집에 돌아다니는 얘기들 친구지간에 개모임에 얘기하면은 그 참 듣지 못한 미문지법 많이 듣지요. 개를 모으면은. 그래 놓으면은 이 사람 무슨 사는 얘기 인간사 잡다한 얘기가 있으면은 기가 어쩝니까? 쫑긋 해가지고 혹시 잘못 들으면 아 새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거든. 왜냐 하면은 아 내가 새로 잘 들어야 되겠다고 요렇게 하는데 불법 얘기하면은 우지대노. 또 대체적으로 그러면 꽁냥 먹었는지 어째버렸는지 그러면 감기 독감 들었는지 살살살살 가버리고만 나중에 실컷 얘기하면 글쎄 뭔 얘기했노? 가고 세상 얘기하면 혹시 못 들을까 싶어서 조금 빠지고 잘못 들으면 새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거든. 이게 이제 우리 범부들의 사고방식인데 불법에 확고한 신이 딱 생기면은 참 쉬워합니다. 아까 참 쉬우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이 기가 희한하게 말이요 딱 정확하게 골라 잘 들어. 성인의 말씀은 다 뱉어내드리고 그 못된 얘기는 여측 없이 딱딱 듣는데 확신이 딱 생긴 것부터 반대예요. 뭐가 들리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 안 있는 거는 이상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부처님 말씀은 기억이 거꾸로 잘 되고 또 더 나아가 3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되냐 하면은 그전에는 좋은 말만 들어도 빼딱하게 들리는데 지금은 빼딱한 말을 들으면 뭐 말로 들려요? 다른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으로 들려. 적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잡다한 인간사 못된 얘기를 들어도 아
참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깨우침의 말적 부처님 법문으로 들리면은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 불자다 이 말이야. 불자다. 그때 아 내도 부처님 제자라 하는 자부심이 생긴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을 들어도 부처님 법문으로 들릴 정도가 돼야 이게 이제 불제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잘 들어둬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냐면은 항상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참회하는 마음과 남의 좋은 일을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세 번째는 아이고 저 사람 참 잘 됐으면 하는 무슨 바람. 여러분들 기도는 누구 위해서 기도하지요? 이게 전혀 거꾸로 돼 있어. 아까 말대 귀는 꼭 개상망측한 소리는 솔솔 들어가고 말이야. 그 다음에 참여하는 마음은 내가 뭐 잘못했건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남 좋은 거 보면 배가 그만 어찌 됩니까? 뒤틀리고 말이야. 그 다음에 기도는 무슨 기도하노? 혹시 지나가도 차한테 좀 가다가 어쩌는 저놈 차 구부러버려라 이러고 말이야. 그런 정도로 심보가 있는데 불자는 이 기회는 부처님 말 들은 건 전부 부처님 법문으로 들릴 정도가 되는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 비로소 그 사람은 항상 뭔 마음이 들어가? 마음에서 참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의 좋은 일을 보게 되면은 뭐이라? 항상 따라 기뻐하는 수위, 찬탄. 그 다음에는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벌찌게 무엇을 해주노? 아이고, 저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안 돼서 애가 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이름은 없고 누구밖에 없노? 아무게 좀 잘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하고서 남의 기도를 해줄 정도가 된 사람이면은 이는 자 일 된 거라. 그렇지, 일 되겠지요? 그것이 이 출가와 그 다음에 우리는 확신과 그 다음에 수행과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똑바로 알고 마지막에는 나도 부처님과 같이 해탈 열반해야 되겠다, 성불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명심하기 위한 그런 법회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막 오늘 이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해놔야 뒤에 혹시 오라 할런지 모르거든. 중생 여불 동근생 일념오라 고음산하여 민자조 하탕구하여 장탄생야 우사야로다나 실은 중생과 부처님은 그 근본이 같습니다. 그 근본이 같는데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는 한 생각 어긋나면서부터서 하늘과 땅같이 이렇게 벌어졌을 뿐입니다. 그래 한 생각 잘못 먹는 통에 이 중생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어리석고 미안 사람은 스스로 악업을 지어서 화탕국을 만들고 금생에도 후회하고 죽어서도 후회하고 영원히 후회할 뿐이다. 그래서 본래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생각 어리석어서 업을 지음으로부터서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갈림길일 뿐이다. 그래서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니고 녹으면은 물이고 얼면은 얼음일 뿐이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만 가지 생각이 바르게 먹으면은 그것이 복이 되고 잘못 삐딱하게 먹으면은 모조리 이 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죄와 복도 근원이 같고 중생과 부처의 근원도 같고 천당과 지옥의 근원도 같은 게 손바닥 앞뒤하고 똑같고 세상에는 뭐하고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전? 양면하고 같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인데 한 생각 어긋나면서부터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믿어지면 되겠습니다.